뚫고 그리고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네, 사장님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 오늘 화요일 2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정말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오늘 정말 힘이 나네요. 네, 저는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은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단계 하면 망한다는데, 저는 부모님이 하는 애터미 사업이, 네,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꽤 괜찮은 수입을 받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애터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 또한 가지고 있었던 다단계에 대한 막연한 편견, 그리고 애터미는 왠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희 친언니 노성훈 국장님께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온 저희 친언니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때 저한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보더니 저한테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절대 애터미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데 그것이 대안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고 그리고 진정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애터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이렇게 꾸준히 한한달 정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27살이었어요. 27살 때 제가 그때 2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살았던 좌우명은 20대의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 저는 이걸 제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경험을 쌓는지가 제 인생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정말 20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얼마 남지 않은 20대, 이거를 어디에 내가 시간을 보내서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검토해본 애터미 사업이 내 남은 20대를 다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제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검토해본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제가 이해했던 애터미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하게 결단하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네, 바로 이것인데요. 2014년도에 처음 분당 탑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분당 탑센터가 오픈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마침 대학을 다니다가 딱 휴학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알바비를 줄 테니까 와서 일을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땡큐지 이러면서 와서 여기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면서도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아주 독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저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 스폰서님 들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자분들이셨죠. 2014년도에 막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셨거나 혹은 애터미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다지 많은 수입을 벌고 계시지 않았던 저희 스폰서님들이 제가 2018년도에 4년 뒤에 애터미 사업을 들으러 언니 손을 따라서 잡고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의 로열 리더스 클럽에 전부 다 입성을 해 계신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좌우명은
잘못 말했네요. 제가 그때 애터미 사업 설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란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2014년도에도 꾸준히 계셨던 분들이 2018년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셨던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봉 4억에 크라운 클럽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던 모든 분들이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되는 일인가 보다. 나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를 검토했던 과정은 어떻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을까요? 뭐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애터미 다단계, 애터미 피해 사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까요? 아니면 아 옛날에 알던 누가 애터미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그만둔 것 같아. 왜 그만뒀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고 이렇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전문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기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런 여러분들께서도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업 설명에 와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애터미 사업 설명에 와서 들어보면 애터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애터미 사업 설명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책이었어요. 제가 사업 설명에서 들어본 애터미는 너무나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물건보다 더 품질이 좋고 더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것 또한 소득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동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면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려는 이 애터미 사업, 내가 궁금해하는 이 애터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에 속한 분야에 속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모두 다 찾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성공 요소를 여기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비롯돼서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곳, 품질이 좋더라도 너무 비싸서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곳. 그게 아니라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나쁜 거래, 피해봤대, 그래서 하면 안 된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인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7년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던킨 교수가 학생이 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학회에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45년 건강보조식품회사 뉴트리라이트에서 세일즈맨과 심리학자가 이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한 유통구조도 줄어들고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59년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두 명의 사업가 제이디보스와 제이베덴들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와 지하창고에 아메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오히려 아메이가 더 커져 이 뉴트리라이트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먼저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존의 유통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져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무려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유통비가 제품 가격의 80%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생겨나면서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는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조금은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더 원가가 높은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600원에 더 저렴해진 가격 600원에 판매가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면 물론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지지 않고 직거래로 연결을 하니까 더 품질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통학자들, 전문가들은 유통의 끝,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중간 유통 마진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환원하고요. 생산자는 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유통 경로에 고민이 줄고 절감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요. 이익까지도 창출 가능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보수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먼저 제일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그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저희는 근데 이미 이러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야 최근에 개봉한 뭐 한산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너도 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야 그거 너무 재밌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저희는 좋은 게 있으면 알리는 일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던 이 일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학벌 경력 경험 없이도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본업과 함께 부업 투잡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평생 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고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자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성공자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네,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게 되면 콩이 나지 않겠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 사업을 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위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 성장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점들. 여기 있는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 회사들을 실어놓은 이유는 단 한 번이라도 5천억의 매출에 도달해본 회사들만 이 그래프에 실어놨어요. 한 번이라도 5천억이 도달해보지도 못한 회사들은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5천억의 매출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5천억의 매출에 도달한 회사들만 살아났는데 우선은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2014년도의 그래프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온 애텀이 N사 그리고 H사가 모두 2014년도에 5천억의 매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어서 현재 2조 2천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회사들은 5천억의 매출에 한계를 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즉, 이 5천억의 매출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 정말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들의 인적 판매고에만 의지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어서 1조 매출을 달성,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액의 성장률입니다.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매출액의 35%를 사업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액의 성장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온 A사가 20년째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신규 회원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정체됐다 하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조직들, 사업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 조직들이 만약 괜찮다면 왜 매출액이 정체가 될까요? 네, 신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까지도 사라져가고 있다, 없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애터미의 그래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신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돈까지도 벌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잘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애터미가 같은 가격이며 가장 품질이 좋고 같은 품질이며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것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입니다. 네, 여기서 매출액 대비 애터미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살펴보시면 무려 46.66%. 네, 굉장히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다른 타 회사들도 원가 비중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애터미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46.66%의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저희는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또한 애터미는 지난 12년간 연평균 30%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12년 동안 평균적으로 꾸준히 30%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 수치죠. 그리고 작년 2021년 글로벌 매출은 2조 2천원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43% 성장했고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네, 애터미가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2년 만에 두 배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2년 만에 2조를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연평균 현재 3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어떻게 창립 12년이 됐다는 이유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남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현재 약 1,6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여기서 살펴보실 건 또 2019년도에 가장 가파르게 애터미 회원 가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가 가장 활발히 성장할 때 애터미를 만나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24개국의 글로벌 법인을 갖고 있고요. 4월에 브라질 법인이 오픈했고 8월에 몽골 법인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몽골에서도 진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터미 사업을 위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요. 저희 탑센터 산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몽골 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는 일념하에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 이 빨간 줄 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는 분명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살펴보시면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가입비, 유지비, 월 마감 이런 것들을 두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려면 얼마나치의 물건을 사야 되고 매달 얼마나치의 물건을 사야지만 이 사업권이 유지되고 월 마감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매출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애터미 왜 이런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했던 것이죠. 네, 애터미가 먼저 원칙을 정확히 지킨 근거로는 바로 첫 번째로는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라인, 우측 라인 두 라인만 형성하면 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며 100만 단계든 1000만 단계든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100%를 나에게 인정해주겠다. 무한 단계. 두 번째 무한 누적은 내 아이디로 한번 구매한 포인트는 절대 다시 사라지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내 아이디로 억지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무한 누적. 세 번째로는 글로벌 원 서버입니다. 지금 애터미가 24개국에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통합 회원이라는 게 생기면서 애터미가 법인을 오픈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내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올라오는 매출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글로벌 원 서버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는 여행 말고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해외 인맥이 없는데 지금 제 하이에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수많은 소비자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무한단계 글로벌 원 서버 덕분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 사람들 다섯 다리만 건너면 모두 다 아는 사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무한단계 글로벌 원 서버 덕분에 저희는 다섯 다리는 물론이고 백만 다리든 천만 다리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의 지인의 소개를 통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인맥들이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저는 글로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해외 인맥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무한단계 글로벌 원서버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 글로벌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수당의 상한선입니다. 네, 애터미 수당이 상한다. 애터미는 한 달에 1억 정도로 수당의 상한선을 두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아까 애터미가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 10년에 1조 매출을 달성한 동안 그리고 2년 만에 2배인 2조 매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1조 매출을 달성할 동안 이미 상한선에 도달한 이 성공자들의 수당은 멈춰놓고 이분들이 더 이상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늘어난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언제 시작하던 네, 누구나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뒤에 저희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수당의 상한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언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시작하든 상한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바로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애터미는 대중 명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 절대 품질. 같은 가격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품질을 만들겠다. 절대 가격. 같은 품질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을 만들겠다.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네, 제대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의 베스트셀러 해모임. 현재 2조 매출을 달성한 애터미 베스트셀러 해모임인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와서 이 해모임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네, 이 해모임이 정말 먹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부모님께서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배가 아파 해모임 먹어, 머리가 아파 해모임 먹어.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와서 이 해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와, 어떻게 저런 제품이 다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면역학이라는 수업도 이렇게 전공 수업으로 들었습니다. 네, 면역학 에이플도 맞았었어요. 네, 제가 거기서 애터미 해모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네, 애터미 해모임 정말 수많은 효과가 있지만,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면역세포 중에는 다양한 세포가 있지만, 그 중에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러 세포라고 해서, 네, 암세포를 찾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 해모임이 그 NK세를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떤 원리로 이 NK세들이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약은 예, 근데 지금 퍼포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뚫다라는 뜻인데 그 일단은 암세포를 뚫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와, 어머, 먹는다. 그 안에 효소를,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뿌려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투를 하려면 일단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네, 이런 원리로 NK세는 바로 암세포를 찾아 죽입니다. 근데 해모임이 이 NK세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해모임이 애터미에 유통되기 전에 백화점에서 7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모임이 애터미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한 박스에 84,000원, 네 박스 구매 시 76,500원, 네 10분의 1로 가격이 확 낮춰지게 되었어요. 대량 생산하고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유통 거품이 싹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10분의 1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30호에 시작했던 용량이 가격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60호로 늘려줬습니다. 이러니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화장품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약품에만 도입되었던 기술을 화장품에 도입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치료되어야 될 피부 질환이나 고민들을 정확하게 그 부위에 화장품 유효 성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약품에만 도입되었던 네, 기술들이 도입되었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기술인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전달하는 압도적인 기술로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디에이징의 피부과. 당신은 언제나 꿈꿔.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무엇이냐? 그 화장품 유효 성분을 캡슐로 싸서 피부 속에 있는 립세터. 네, 립세터라는 아이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리간드를 부착해서 그 부분에 그 립세터와 리간드가 정확하게 만나서 피부 속으로 유효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신 건데요. 이 원리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장품에 저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들까? 추후에 이 기술로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간 기업 최고 기술상인 장영실상. 네, 장영실상 받았다는 화장품은 종종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로요. 근데 이 애터미 화장품이 민간 기업 최고 기술상인 장영실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가 권위 최고 기술 인증인 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상. 특허청 최고 기술상인 세종대왕상을 이 화장품이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화장품 특허받은 화장품이에요 라고만 해도 오, 왠지 있어 보이고 왠지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특허, 13만 건의 수많은 특허 중에 1등한테 주는 그 특허 기술상을 이 애터미 화장품이 받은 거예요. 이 2등상이 무엇이냐? 2등상이
인공, 네, 3D 프린트로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그 기술이 2등상을 받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술상이 바로 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이 그 기술상을 탔습니다. 1위가 바로 애터미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이 화장품 200만 원이에도 팔리겠다. 200만 원이어도 알기만 하면 다들 사가겠다 하는데 이 화장품 가격이 19만 8천 원이네. 이거 정말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안 쓰면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제 지인들, 제 같은 전공을 했던 제 친구들한테 이 화장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화장품에 그런 기술이 도입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시고 변화된 사진입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아이크림을 쓰시고 한 통 다 쓰시고 이렇게 주름이 펴졌어요. 네, 이게 정말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은 영국 화장품 박람회에서 수많은 명품 화장품을 제치고 3관왕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이러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애터미가 소비자들을 정말 만족시켰다는 객관적인 근거로는 또 애터미의 반품률입니다. 애터미는 업계 최저 0.24% 반품률을 가지고 있어요. 1000개를 사면 두세 개가 반품이 될까 말까 한 정도라는 거예요. 이 반품률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네, 최근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번에는 결제를 두 번을 잘못하셨어요. 이 카드 오류 때문에 결제가 두 번이 돼서 두 번에 똑같은 물건이 주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배송이 시작돼서 결제 취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반품으로 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반품률까지도 다 포함된 반품률이 0.24%라는 거예요. 근데 이 0.24%의 수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냐.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군에 대해서는 품질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3개월 이내 100% 반품을 해줍니다. 그러한 고객 만족 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반품률이 0.24%란 거예요. 그만큼 애터미를 써본 소비자들은 애터미의 제품에 만족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겠죠. 네, 그러면 애터미가 정말 절대 가격이냐? 한번 절대 가격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바디크림입니다. 울트라 리치 바디크림인데 핵심 성분이 시어버터의 25%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타사 제품 시어버터 25% 그리고 동일한 용량이 들어있는 타사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애터미는 13,800원, 타사 제품은 59,000원, 무려 가격이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서 나오는 피르프 마스크팩인데요. 이 제품에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설화수 오경팩 가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120ml로 환산을 했을 때 애터미는 8,000원, 설화수의 오경팩은 33,600원. 무려 가격이 또 네,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네, 애터미에서 나온 터마신 MSM인데요. 네, 애터미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비교를 해보실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인증마크입니다. 이 인증마크 하나하나가 이걸 받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인증마크 하나하나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애터미의 수많은 인증마크들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은 인증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애터미 터마신 MSM은 MSM이 1.5g, 타사 제품도 1.5g.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애터미는 터마신이 1g, 타사 제품은 0.5g. 오히려 애터미 터마신 함량이 더 높죠. 근데 가격을 비교해보면 무려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성분도 더 높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은 7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너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럼 이번에는 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터미에서 팔리는 아우노 유기농 원당인데요. 애터미에서 구매를 하시면 1kg에 12,800원.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오히려 용량도 더 적은 960g에 18,000원, 17,000원. 네, 동일한 회사의 제품도 애터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에버코스라는 제조회사에서 나온 액상 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터미에서 구매하시면 2리터당 가격이 9,800원. 다른 타사 제품,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동일한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2리터에 2만원. 네, 애터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많은 분들이 제조회사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수많은 제조회사의
에서 생산되는 이 마크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애터미가 유통만 합니다. 이 실제로 이 제품들은 저희가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제품들을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제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터미가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터미는 1사1품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대량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애터미에서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곳에서 칫솔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애터미가 칫솔 회사를 두 곳, 세 곳을 두었다면 이 칫솔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회사,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할 테니 이 회사에서는 제품의 품질에만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사2품의 원칙을 채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질 관리비는 애터미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할 때는 인증 마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곳의 회사가 있다면 두 곳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것을 우선으로 채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규모나 생산 설비가 안 돼서 그러한 인증 마크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애터미가 그 중소기업들에게 이 품질 관리의 컨설팅과 품질 관리비를 전액 지원해줘서 그런 인증 마크들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품질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는 납품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빠른 결제로 제조회사의 금융 비용을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24개국 전 세계 회원의 대량 구매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구매를 통해서 또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품질 개선 설비 비용 및 원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품질 개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강고등어가 있잖아요. 이 강고등어 또한 시세가 다릅니다. 계절과 뭐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애터미가 이 강고등어를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할 때 이 구매 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할 때 이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들여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아까 애터미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46.6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통회사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자면 네, 훨씬 더 월등히 낮은 판매 관리비를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롯데쇼핑 49%, 마켓컬리 39%. 근데 애터미는 판매 관리비가 19.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가 비중은 높이고 판매 관리비는 낮추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디오텍 코리아,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서 매출액이 36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맥널티는 매출액이 10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간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매출이 166배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라면을 납품하는 새롬시푸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켰다는 근거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서만 최고가 아니라요. 기존의 유통들을 훨씬 뛰어넘는 차세대 비즈니스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네, 플랫폼 기업의 강세,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다들 알고 계시죠? 훨씬 오래된 대형 마트인 월마트의 매출을 네,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아마존이 뛰어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낳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한 가지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무 많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상 어렵게 이걸 구매를 해서 제품을 받더라도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애텀이라는 겁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소비의 큐레이터 역할을 애텀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가장 최선의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그 큐레이션의 역할을 애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는 GSGS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고 해서 전 세계 24개국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나오는 아로마 파스, 일본의 스탄킹, 멕시코의 아보카도 오일 이런 제품들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GSGS 전략 또한 애터미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의 큐레이터가 되겠다. 애터미 하면 그냥 시간도 줄여주고 비용도 줄여주는 그런 믿고 쓸 수 있는 소비의 큐레이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현재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는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쇼핑몰이냐?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네, 위메프 티몬 쿠팡처럼 시중에서 파는 모든 제품을 이 아자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시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모두 다 아자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자몰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요품, 명품 쇼핑, 기프티콘 이런 것들까지 다 포인트, PV로 적립받아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자몰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아자몰에서 새벽 배송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위해서 엄청난 적자를 봤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애터미에 회원가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짜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 가입을 하고 연결만 한다면 또한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자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자몰 소개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몰은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위협을 위한 도전,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글로벌 주류 기업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갖춘 아자몰. 아자몰은 가전제품, 패션 의류, 친환경 신선식품, 홈 인테리어, 유아동, 스포츠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가전케어, 꽃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제공합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와 같이 아자몰에서도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PV가 발생됩니다. 아자몰은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제안합니다.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 아자몰의 주인공은 이제 당신입니다. 아자몰에서는 모두가 가치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됩니다. 아자몰은 애터미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다시 만들면서 가치의 무한 확장을 이루어내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허브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내 최대 인터넷 멤버십 쇼핑몰 아자몰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경영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 아자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애터미 아자몰에서 최근에 구매한 이제 가위와 책칼이에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에콕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에콕이라는 표시는 다른 쇼핑몰 가서 뒤져볼 필요도 없으세요. 이게 바로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자몰에서 구매한 이 책칼과 가위는 14,500원.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5만원, 6만원. 그리고 제가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한 이 제빵기, 이 키친아트의 제빵기가 91,000원.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18만원, 19만원. 네, 정말 애터미 아자몰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여기서 PV까지 적립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추후에 수당으로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애터미 PP라는 게 생겨나면서 애터미는 진정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애터미 PP가 무엇이냐? 바로 애터미 몰과 아자몰에 지금 현재는 준비 중에 있지만 추후에는 아자몰의 제품까지도 활용해서 내 개인 쇼핑몰을 하나씩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애터미 PP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PP에 대해서 네, 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이 애터미 PP에 대해 회장님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건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터미 홈페이지, 애터미 쇼핑몰이 여러분의 개인 쇼핑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의 첫 화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걸로 자 제가 이런 개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써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다 뿌리면은 아 이 컴맹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 봤더니 아니 막 거기에 그 개인 사진이 또 있고 개인 활동 동영상이 또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얘기가 쓰여 있고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글을 다 남길 수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왔어. 반가워. 내 쇼핑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얘기도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하고 싶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쇼핑몰을 꾸밀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개인 쇼핑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활동 내용들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과 퍼스널 플랫폼이 연결이 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 플랫폼 시대의 다음 세대, 포스트 플랫폼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어가는 정말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애터미로 몰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봐야 그 플랫폼 오너한테 모든 부가 다 쌓여버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이 토미날들은 점점점 주머니가 비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미는 어때요? 그런 플랫폼하고 가격면에서 품질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35%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 이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애터미는 시대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 100년을 갈 수 있고 100조를 넘어서서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애터미 PP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터미 PP 어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 쇼핑몰 어플에 링크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나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렇게 링크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익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내 쇼핑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상품들로 꾸며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카트에 담아서 내 지인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인들에게 이 링크가 공유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회원 가입도 없이 이렇게 제품을 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제품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일정 포인트가 내 좌측 매출에 넣을지 우측 매출에 넣을지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내 개인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에서 저희는 돈만 썼습니다. 모든 돈들은 이 플랫폼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바로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것입니다. 내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 돼서 연결이 되어 이 매출의 35% 기존의 플랫폼들이 가져갔던 이 부를 서로 나눠 갖는 게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이러한 글로벌 입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글로벌 입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터미의 글로벌 직접 판매 업계 순위는 탑10, 네, 1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는 CCM 인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CCA 인증을 획득을 했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네, 또 올해 재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유일무이 재인증을 또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즉, 그럼 그만큼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애터미는 21년 네, 산업부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요. 한국유통법합계 유통혁신 대상 또한 애터미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제적 공로를 인정받아 네, 세계적인 경제잡지 포춘지와 포브스지에 무려 애터미 회장님께서 세 차례나 표지 모델로 실리셨고요. 애터미 단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24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뉴스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등의 애터미가 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터미는 이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의 미래 목표는 100년 기업, 100조 매출,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유통의 허브를 목표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소비를 알리는 일이고요. 애터미 쇼핑몰과 아자모를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권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 소득이 창출 가능한데요. 부재 경영, 네,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 코드가 바로 3대까지 상속 가능한 것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오늘 제가 화장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유튜브 이게 시스템이 좀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PPT밖에 나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선은 최근에 이제 애터미를 막 접하신 분들을 보면 애터미 성공자 중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다 신용 불량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네, 최근에 있던 원데이 세미나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비전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성공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능 혹은 집안 배경, 지식, 부지런함, 끈기, 외모,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운이 없으면, 네, 운 또 때가 맞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이 참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이 필요하는 성공의 요건을 다 갖추진 못했지만 이 몇 가지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던 분들이 바로 이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성공 유전자 모든 걸 갖추지 못했지만 그 단 몇 가지라도 갖추고 있던 분들이 내 재심 합력, 팀워크 시스템, 무한단계 무적이라는 무한누적이라는 이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100% 다 그 성공의 유전자를 가지고만 있다면 100% 다 성공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어려웠던 분,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 신용불량자였던 분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에 비전을 보는 이유는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하는 모든 성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나 또한 몇 가지의 성공의 요건을, 성공의 유전자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비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애터미, 네, 20대를 모두 다 투자하고 현재 30살이 되었는데요. 정말 제 주변의 친구들과 벌써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을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맨날 9시부터 6시 혹은 야근을 해서 받는 그런 월급으로 받고 있는 그 소득을 저는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그 시스템 소득. 내 3년 뒤, 5년 뒤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러한 결과를 가져줄 수 있는 게 과연 세상에 몇 가지나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 네, 고민하셔서 애터미를 선택하셔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